혈우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길 수차례 긍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톨킨 번역가가 된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대생 박현묵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현묵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신 JTBC 강인식 기자도 함께 만나보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묵님의 이야기를 담으신 책 아프기만 한 어른이 네. 되기 싫어서가 이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책도 들고 나오셨는데요. 박현묵님 태어나서부터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 입학하실 때 주치의가 써주신 추천서가 있더라고요. 매 순간 긍정의 힘으로 극한의 상황을 기적처럼 이겨냈다. 이 긍정의 힘의 원천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 10살일 때부터 부모님께서 되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가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셨고 아마 그것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쨌든 좋게 생각하니까 즐겁고 좋다라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현묵님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강인식 기자님도 느끼신 게 많으신 거죠? 책까지 쓰셨잖아요. 네. 지금 현묵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현묵이의 그 난치병은 국내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묵이는 어느 정도 그런 낙천성이나 단순함을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지점은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저에게 자신을 장애로 규정하지 말아달라 자신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널 무엇으로 규정해 줄까 그렇게 물었더니 차라리 자기는 나태함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일을 못하는 것이지 장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대 역사상 아마 자기를 치료한 의사가 추천서를 써준 경우는 전무후무할 텐데 그렇군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하루도 다니지 못했고 학원도 단 하루도 다니지 못했던 현묵이가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번역을 하고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학교도 가고 번역가도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현묵이 이야기는 장애인의 인간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기적?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작가 톨킨의 책을 번역하셔서 번역가가 되셨습니다.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게 되신 거예요? 톨킨의 세계에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떤 신비함이 많았어요. 내적으로는 우선 옛 이야기, 신화 속 이야기, 기나긴 세월 같은 이런 일관된 테마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신비함이 일단 저를 되게 빠져들게 했고요. 네. 또 외적으로 작가가 평생 구상했지만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간 신화 세계라거나 또는 정교한 가상의 언어 체계라거나 정교한 가상의 언어 체계라거나 네. 또는 작가가 직접 번역에 대하여 지침을 남긴 것 같다는 점 이런 점들이 와 되게 흥미롭다 한번 이 책 또는 이 작가의 세계를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멋진 번역가로 데뷔도 하셨는데 책에 보면 공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뭐 성공한 덕질의 또 교본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근데 덕질이 좋아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성과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현묵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는 앞에서 덕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좋아서 해야 한다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은 이거구나 하고 배울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이나 또 그 가족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까 장애로 규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전하셨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매우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게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희망이라거나 또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만한 자격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또는 그런 대표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 개인의 이야기를 보고 재미를 느끼거나 또는 어떤 감명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실 결심을 하신 것도 저는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그 현무기 이야기는 장애인의 이야기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난치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만 현무기의 이야기는 독특함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기 다 다루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 이 병이 갖는 어떤 모계 유전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이 병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메이트가 돼서 아들과 함께 성장했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현무기에게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안겨준 의사의 등장. 네. 그 전에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무기에게 접근했고 현무기에게 전환점을 마련해줬던 김준범이라는 어떤 의사를 또 의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어떤 이런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이야기들이 책으로 다룰만하다, 책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톨킨의 그 광범위한 세계 그 덕질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이 책으로 다룰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현묵님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여쭤볼게요. 앞으로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가정을 벗어난 초등학생과 같은 상태라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벌써 가지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지금은 눈앞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잘 보내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셔서 네, 그렇습니다. 시험 잘 보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두 과목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네, 시험 잘 보시기를 네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박현묵님 그리고 강인식 기자 같이 만나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